경기도와 남양주시, 경기도시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경기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다산 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 택지 개발 이익을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는 첫 시도라는 평가입니다. 그 현장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동북부에 자리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. 사업비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이면 대규모 지구 개발을 마치는 다산 신도시는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경기도와 남양주시,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다산 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경기도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다산 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경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사업 중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. 다산 신도시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 약 4,330억 원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. 경기도민이자 남양주 시민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하고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. 다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이익금은 교통 문제와 생활환경 문제를 비롯한 남양주의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. 주택 그리고 도로 이런 도시 환경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심 협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역에서 원하시는 또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시행과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